원래 지리산 가려고 했는데 5단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거기 먼저 가 계신 분이 비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다고 조망이 1도 없다 해서 여기 근처에 백양산으로 왔습니다. 백양산 예전에는 금백종주로만 가봐서 이렇게 서남사나 뭐 다른 코스로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 백양산 가도 철주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게 다녀와 보겠습니다. 안녕. 여기는 서남사 주차장이고요. 백양산 편하게 다녀오실 분들은 여기 이제 주차하시고 다녀오신 분들, 주차장이 꽤 넓은데 지금 공휴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. 공중 화장실도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. 저도 열심히 다녀오겠습니다. 파이팅! 그리고 백양산 명품 숲길. 여기는 이제 유아들을 위한 공간이고요. 아, 어린이들 놀 수 있는 그런 데인가 봐요. 이렇게 막 생태학습장 이런 거 있어서. 백양산 코스가 임도로 가는 코스랑 그냥 급경사로가 있는데 올라갈 때는 급경사 구간으로 갔다가 내려올 때는 임도로 내려올 것 같아요. 올라오다 보면 바로 갈림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가면 임도길인 것 같고 여기 쭉 오츠길로 올라가면 애진봉까지 900m 남았네요.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. 현 위치는 서남사이고요. 저는 애진봉 갔다가 백양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오르막길 좀 험하다고 해서 조심해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아까 내려오시는 분이 저기 900m만 보고 가면 큰 코 다친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경사가 장난이 아니네요. 계속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가서 애진봉에 도착하나 봅니다.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중간에 나무 계단이나 등산로 정비가 많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초보자분들 체력 키우러 뭐 한두 시간 빡세게 산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서남사 코스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천천히 한 30분, 35분 정도 오면 이렇게 데크 계단이 나오고 아 여기가 아마 임도길 만나는 곳 같아요. 이정표에서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서남사까지 700m, 애진봉까지 1.1km? 아 여기서 이제 바로 급경사로 가면 또 빨리 도착하고 임도로 가면 1.1km 더 가야지 애진봉에 도착합니다. 이번엔 올라갈 때는 경사로 가볼게요. 와우. 오늘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미세먼지가 없거든요. 그래서 뷰가 좋네요. 정상 가서도 이렇게 이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. 방금 그 임도길 지나서 이제 저는 급경사로 올라가고 있고요. 임도 만나는 구간에서 뷰가 좋네요. 저기서 사진 찍고 풍경 사진 찍고 가시는 거 추천. 기다려. 저기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애진봉에 거의 다 와가나 봅니다. 아마 저 데크 계단 올라가면 애진봉일 것 같아요. 우와 이쁘다. 어 날씨 좋아. 짜잔 철쭉 예쁘죠.
이제 저기 애진봉 찍고 배양산 정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애진봉 철쭉 굴랑지예요. 이쁘다. 철쭉도 아마 곧 지지 않을까요? 사람들 전부 다 이쁘다고 난리 났다. 여기가 애진봉에 도착했습니다. 한 1시간 정도면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화장실이랑 있으니까 쉬하시고 저 테크에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애진봉에서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고요. 오른쪽으로 가면 편한 인도길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가면 조금 힘들지만 10분 정도면 백양산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올라갈 때는 여기로 가볼게요. 그래도 막 등산로가 험한 건 아니라서 이쪽으로 가셔도 막 힘들진 않으실 것 같아요. 지금 백양산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뒤에 철쭉굴락지는 나중에 내려오면서 사진도 찍고 해볼게요. 아마 이번 주까지가 철쭉 마지막일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영상 빨리 올리면 이번 주말에 또 어린이날하고 다음 5월 6일날 대체공휴일이잖아요. 그때 다녀오시면 마지막 철쭉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갈 길도 엄청난 방향으로 가요. 짜자잔. 네, 백양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딱 1시간 30분 걸렸네요. 여기 키면서 천천히 와서 빨리 오시면 한 1시간 만에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백양산 정상에서 아니 바람. 네, 여기 백양산 정상 조망 보여드릴게요. 해운대도 보이네요. 금백 정도 하실 분들은 백양산에서 부릉령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저는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패스. 뜨거. 김치찌개. 김치찌개만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기대가 됩니다. 여기 철쭉 동산에서 한 시간 넘게 놀다가 밥 먹고 놀다가 이제 1시에 하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려갈 때는 임도로 갈 거라서 좀 많이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임도길도 중간중간에 영상 찍어 볼게요. 철쭉 구경 끝. 백양산 이렇게 시티뷰 오션뷰도 보이고 좋아요. 추천. 그때 컴백 정주할 때는 막 추천한다는 말 이런 거 없었는데 확실히 백양산만 따로 오니까 너무 좋네요. 여유롭고
수원산 다음으로 좋은 것 같아. 아직까지 막 길 편하고 뷰가 좋고 이런 거는 승합산이나 동래산이 1등, 여기는 2등. 그래도 좋다. 힘들어서 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지만, 그냥 막 난 지루한 거 싫다 그러시면 그냥 저기 빨리 오는 오르막길로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나는 무릎 소중해 이러면 이제 올라갈 때는 경사로 갔다가 내려갈 때는 인도로 가는 코스 추천드릴게요. 인도길은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요. 그래서 굳이 막 등산복 쫙 안 빼고 와도 가벼운 복장으로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등산화는 신고 다녀오시는 게 좋겠죠? 등산화는 링마크. 등산, 백양산 등산 다 하고 내려왔고, 시간은 4시간 30분 걸렸고요. 거리는 6.4km 나왔는데, 이 순토가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한 5.6km?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시간은 빨리 다녀오실 것 같으면 진짜 그 최단 코스로 왕복 2시간이면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고, 전 너무너무 천천히 다녀와서 4시간 반이나 걸릴 줄은 몰랐어요. 근데 일단은 날씨가 막 엄청 덥지가 않아서 잘 다녀왔고, 다음에 또 좋은 산으로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산에서 만나요. 안녕.